나트륨 섭취 줄이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맛있는 국물 요리. 하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나트륨 권장량은 2000mg.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국인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4878mg. 무려 2.4배 이상입니다. 이처럼 과도한 나트륨은 골다공증,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위암, 만성신부전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나트륨 섭취량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건강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실천 방법 첫 번째, 싱거운 소스를 이용하는 조리법을 선택하자. 생선 조리는 소금으로 밑간을 하는 대신에 그대로 구워서 저염 간장 소스에 살짝 찍어 먹어보세요.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실천 방법 두 번째, 국이나 찌개에 국물을 섭취하지 않기. 국이나 찌개는 국물 섭취를 자제하고 건더기 위주로 먹으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실천 방법 세 번째, 식초, 겨자 등의 향신료를 이용하자. 음식 조리에 넣는 향신료를 적절히 이용하면 소금, 간장, 된장 등의 사용량이 줄어도 향미를 풍부하게 해주어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실천 방법 네 번째, 소스 섭취량을 줄이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소스를 섭취할 때에는 소스를 부어 먹는 것보다는 적당량으로 찍어 먹는 것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실천 방법 다섯 번째, 나트륨 함량 확인 비교하며 제품을 선택하자. 평소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 제품 구매에 참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다섯 가지 실천 방법. 1. 싱거운 소스를 이용하는 조리법 선택. 2. 국이나 찌개에 국물 섭취하지 않기. 3. 식초, 겨자 등의 향신료 이용하기. 4. 소스 섭취량 줄이기. 5. 나트륨 함량 확인 비교하며 제품 선택하기. 나트륨 섭취를 줄여 가족 모두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성모병원에서는 다양한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양 관리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영양 상담실로 문의하세요.